하와이 유!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궁수강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드디어 챕터 4, 5, 6 전부 오픈이 됐어요. 보시면은 그리고 또 뭐 서바이벌 모드 이것도 생겼네. 어? 네버엔딩 스테이지? 이게 그 다음 업데이트 때 적용될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한으로 예 계속 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. 야 이거 오피키언이구나? 대박! 자 네버엔딩 스테이지의 최종 보스는 오피키언이겠네요? 야 이게 완전 그냥 시계처럼 생겼구나 얘가. 야 여기에서 오피키언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네요. 대박인데? 자! 그러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 오피키언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. 최종 보스치고는 상당히 뭐랄까 좀 못생겼네요. 좀 기괴하게 생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. 어찌됐든 벨페골의 나태지옥 빠르게 한번 뚜까 패도록 합시다. 렛츠고. 챕터 4부터는 인큐버스가 나오네요. 아 그리고 그 화살이 여러 발 나가는 거는 버그였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벨붕이라 한 발씩만. 뭐야? 아 뒤에 저거 있구나. 이거 빨리 잡아야겠다. 10초. 우선은 얘부터 찹 찹 찹. 그렇지. 둘 셋 넷. 그렇지. 요렇게 되면은 스테이지 깨는 게 조금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. 두 발 두 발. 챕터 4의 메인 테마는 뭘까요? 하나 둘. 그렇지. 딱 깔끔하게 잡았고 현재 저의 레벨 공격력 1600입니다. 어마무시하죠? S플러스급인가? S플러스급도 머지않았어요. 벽이 또 나왔네. 두방 두방 두방. 아이고 와 이거는 계산 좀 잘해야겠는데? 야! 하나 집중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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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집중스 집중스. 하나 둘 셋 잡아줄게. 야 이거 벽 때문에 뭐야? 웨이브가 두 개가 생겼어. 제발 그렇지. 그렇게 쉽게 깰 리가 없죠. 얘는 여기서 잡아주고 하나 죽어. 제발 제발. 뭐 어려울 거 없어요. 침착하게 합시다구요. 근데 여기에서는 인큐버스밖에 안 나오나요? 얘 무조건 잡아야 돼. 컷. 아 얘가 무빙을 계속 하니까 짜증나 죽겠네요. 무빙 왔다 갔다 할 때 잡 잡. 그렇지. 마지막 한 발 타라. 이렇게 계속 힘들게 깰 게 아닌 것 같은데. 확실히 챕터 4부터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.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계속 뚫고 갑시다. 요 한방. 야 얘 패턴 이번엔 뭐 스카이 콩콩이냐? 통통통통 통. 아우 이거 진짜 와 무빙이 장난이 아니네요 얘가. 와 슬슬 이제 변칙적인 무빙 패턴이 나오거든요. 집중 못하면은 깨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그 벨페고르는 깰 수 있으려나? 드디어 중간 보스까지 왔는데 와 챕터 4부터 몹들이 상당히 세져가지고 스테이지 뚫는 것 자체도 예 쉽지가 않네요. 오늘 챕터 4 깨는 것도 일일 것 같아. 중간 보스는 인큐버스 코스트 X 버전이군요. 아 시간초 내에 깰 수 있냐? 아니 왜 이렇게 초삭돼 얘? 아이 다시 해야겠어 이거. 겁나 초삭되네요.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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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요. 죽어 죽어 죽어. 아우야 오케이. 얘 커질 때 좀 많이 맞춰놔야 되네. 일단 잡았고 나머지 한 마리 마무리. 아 확실히 레벨이 오르니까 예 조금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자 S 플러스 등급 머지 않았어요. 레벨업 하는 것 자체도 한참 걸리거든요. 50레벨 찍고 S 플러스급으로 넘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. 새로운 화살 획득 완료. 아 2000골드만 더 얻어가지고 다음 스테이지에서 S 플러스 빨리 찍어봅시다. 오 황금 화살 너무 멋있어.
요요요아요 죽어. 아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될 텐데. 하나 오케이 한발 나이스. 오 빠르게 뚫고 갑시다. 자 30스테이지 조금만 더 하면은 S 플러스. 가만히 있어. 아니 아유 왜 이렇게 깝죽대. 아이 얘는 안 멈추나? 헛! 하나 둘 아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왠지. 아 깼다 다행히. 이거 요것만 안 놓치면 돼요. 헛! Nope. 아이 제발. 아 마지막 한 발이라 이거 무서워서 못 쏘겠어요. 아 한 발 차이 너무 열받아. 자 S 플러스 진화. S 플러스 등급 완료. 와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등급이. 감당이 안 되네요 이제 슬슬. 한 발만 더. 오케이. 와 힘들다 힘들어. 자 두 번째 중간 보스 도착했어요. 어떤 녀석일까요? 들어와! 누구지? 와 어마무시한 모습의 시노스입니다. 어떤 패턴일까요? 이거 시간초네 못 될 것 같기도 한데. 야 은근히 좀 빡세다. 일단 얘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발 버저비터 10초 마지막 한발 마무리. 우! 좋았어 기다려라 펠페고르. 너 이제 머지않았어. 31스테이지 또 패턴 바뀌... 와 잠깐만 이거 꼴을 보아하니? 아 청목형이 이제 중간중간 함정을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. 와 역대급 난이도입니다. 와 지금 제가 45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. 확실히 이제 한 발씩밖에 못 쓰니까 이게 놓치기 시작하면 계속 놓치거든요. 자 어찌됐든 챕터 4 드디어 왔습니다. 벨페고르 이 자식 뚝배기 바로 깨러 갈게요. 렛츠 고 들어와. 자 패턴이 보죠. 와 잠깐만. 야 잠깐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? 일정 시간 내에 못 끝내면은 그리고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. 아 근데 거의 다 깬 것 같아. 아 오케이 나 감 왔어. 쏙 좋았어. 일단 이거 잡고 청목형형 다 커트 해주고 잡고 쏙 하나 제발. 얘들은 그냥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. 남은 총알 단 네 발. 아, 다 깼는데. 아, 이번엔 무조건 잡는다잉. 뚫고, 때리고. 좋았어. 거의 다 잡았다. 어우. 청목형에서 뚫리면 안 되지. 찹. 아유, 진짜. 제발. 한 방만 더. 일로 나와! 죽어! 나이스! 이거 빡셌다. 인생 망할 뻔했네, 진짜.
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챕터 4 업데이트된 벨페고르 편 뚫어봤습니다. 상당히 힘들었어요. 챕터 3까지는 금방 깼었는데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깨는 게 좀 상당히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챕터 5 바로 이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슈퍼 너무 힘들어.